성범죄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오창 여중생 사건이 발생한 지 어느덧 100일이 지났습니다. 사회 안전망에서 보호받지 못한 이들을 기리는 시민 추모제가 청주 성안길에서 열렸는데요. 유가족들은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정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신홍경 기자입니다. 단상 위에 즐비한 국화꽃. 성범죄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여중생들을 추모하기 위해 시민들의 발길이 잇따랐습니다. 학교도 이름도 모르지만 넋을 기리고 싶다며 또래 여중생들도 참석해 피해자들을 추모했습니다. 같은 여중생으로서 너무 안쓰럽고 좀 공감이 가서 네. 저희도 당할 수 있는 일이니까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지난 5월 의붓 아버지로부터 성범죄와 학대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여중생 2명. 이들의 넋을 기리는 100일 추모제가 19일 청주 성안길에서 열렸습니다. 추모제에서 유가족은 딸을 그리워하는 추모사를 낭독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행은 그 자체가 그 아이의 평생의 삶을 죽이는 살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더 이상 성폭행으로 한맺힌 아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또 현재 가해자는 숨진 아이들에게 성범죄는 저지르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와 재판으로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당한 수사를 통해서 재판이 이루어져서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걸 원하는 거지 더 이상 저희가 바라는 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의 흐름이 저희가 뜻하지 않은 대로 흘러가는 분위기가 느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이런 행사도 만드는 거고요. 실제로 이번 여중생 투신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계부 A씨는 지난달 비공개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해자들에게 술을 먹인 아동학대 혐의만 인정하고 성범죄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에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성범죄 예방을 위해 교육기관의 신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학교 안팎에서 실질적인 예방 교육도 이뤄지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려면 본쳐라. 그런데 이게 시도하시는 분들이 없었던 거죠. 제가 보니까. 그러면은 시도를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고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 이제 어제 며칠 전에 아버님이 오셔서 서로 힘을 합쳐보자 이렇게 말씀이 돼서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오창 여중생 사건에 대한 안타까움과 재발 방지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의붓 아버지 A씨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 달 15일 청주지법에서 열립니다. HCN 뉴스 신홍경입니다.